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고랜드 아이디와 그다음에 고 목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익스터널 라이브러리들, 예를 들어서 파일 IO를 한다던가 외부에 이미 만들어진 모드를 가져와 가지고 그 제가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거나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스톱과 목과 같은 방법으로 테스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고요. main.go에 이런 파일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펑션이 있고요. 아, 그 스트럭처가 있고요. 그 스트럭처에 write message with pass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뭐랄까요? test2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test2라는 경우에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원하는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된 함수들을 한번 볼까요? 이 함수들은 파일을 만들어서 열고요. 그 다음에 close 하는 걸 default로 넣어 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크리에이트 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그대로 중단하고요. 에러가 나지 않고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라이트 메시지를 해가지고 파일에다 기록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임드 파라미터 이용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리턴할 때그 인자는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쓰인 프로그램들, 우리가 바퀴를 재발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크리에이트 한다던가 아니면 메시지를 라이트 한다는 거는 이고 런타임에 있는 팀에 들어가 있는 OS 패키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 방법이 많이 쓰이고 뭐 얼마부터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함수를 불렀을 때 OS에 있는 크리에이트라든가 OS 패키지는 스트링이나 함수가 제대로 호출이 되는지만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 OS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구현하는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저희가 또 다시 테스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OS 패키지에 있는 거는 크리에이트를 쓸 거고 그 다음 OS에 있는 파일에는 write string을 쓸 거예요. 그리고 함수 시그니처는 동일하게 한 거고요. 이게 그 고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상속 개념의 특징이 있는데 그 OP에서 봤을 때 is a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has a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OS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FW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파일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has a 관계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앞에 이 부분을 지우게 되면 is a 관계가 돼가지고요. 여기 있는 함수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OW를 제가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지웠으니까 이제 레퍼런스 끊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제대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파일 유틸 자체가 create 함수를 이미 구현하고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고의 런타임의 특성이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얘가 다 구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멤버 프로퍼티는 아예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함수가 보이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저 관계가 돼가지고 중간에 이 관계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건 보면 아까 메인에서 이 파일 유틸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구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호출한 함수에서 이 크리에이터가 불렸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라이트 스트링이 불렸는지 내가 전달한 패스와 그 파일이라든가 이런 레퍼런스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한 번씩 각각 불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크리에이트 했는데 에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안 불릴 거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베리파이를 해 줘야 되는 거죠. 호출 횟수를. 여기가 에러가 있을 때는 여기는 0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테스트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고 목젠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 설치를 한 거죠. 지금 보시면은 고겟 해가지고 이런 목젠이라고 하면은 목과 스톱을 만들어주는 그런 툴을 설치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목젠에서 소스에 아까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둔 경로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본인이 이제 이목 파일을 만들고 싶은 경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런닝 패키지는 util이니까 util 이렇게 넣어주면은 따당 하고 이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파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테스트 케이스가 이미 이게 좀 불편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네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그목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00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컨트롤러와 그 레코더를 두는 건데요. 아까 고에서 테스트를 돌릴 때에 그 테스트 환경을 컨트롤러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레코더는 아까 베리파이 할때몇 번을 호출했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빙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스터빙 하는 것들도 자동으로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은 어떨 때는 아까 고목으로 만들어진 그 스터빙과 모킹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을 여기에 넣을 거고요.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코드가 돌아갈 때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아까 저희가 수행했을 때처럼 실제 코드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코드를. 그래서 요거를 갈아 끼운다고 보시면 돼요. OW와 FW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아 끼우기 위해서 이러한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떨 때는 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이 파일 레퍼 유틸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이 호출이 돼야 되고 실제로 메인에서 그다음에 테스트해 볼때 목으로 만들어진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들이 여기에 주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패키지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잘 맞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OS 인터페이스를 이제 클릭하고 임플리멘테이션을 봤을 때 OS 래퍼에 실제로 만들어진 크리에이트 메소드, 지금 시스템 OS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목 인터페이스도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일 레퍼라고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하지만 OS 파일을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저 관계로 해가지고 OS 파일 함수를 다 가지고 있고요. 얘는 자기가 그냥 그 OS 함수를 직접 호출하고 있는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얘는 보면 이거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없어도 되는 이렇게도 동작을 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잠깐 바꾸다가 3으로 하고요. 3으로 하고 3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보면은 잘 동작 역시 필요 없네요. 예 네, 보시면은 실제로 쓰려고 하는 함수는 결국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를 래핑한 OS 래퍼랑 파일 래퍼를 만든 거고요. 얘를 만든 이유는 아까처럼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 파일 유틸에서 다들 파일 유틸 메인에서 파일 유틸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함수를 부르고 있는데 얘가 이두 가지의 OS와 파일의 그 기능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바로 하게 되면 모킹하는 거를 목객체를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스프링에서도 보면 얘가 거고 생성자에 있는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는 거고 이거를 자기가 직접 목객체로 바꿔 넣을 수 있잖아요. 얘가 인젝트 목이 될 거고 얘가 목이 되겠죠. 그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실제로 쓰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OS에 제공하는 건데 여기가 타입을 유기체라든가 이런 레퍼런스 형을 선언을 할수 없고 제가 그냥 함수로 받게끔 해놨어요. 함수에 레퍼런스 파일을 받게끔 해놨고 그 레퍼런스로 받은 파일에
라이터 스트링을 불렀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앞 단계에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파일 레퍼런스를 만들었고 여기 던져줄 거고요. 그다음 메시지도 던져주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테스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서 테스트 지금 두 가지 찍었죠. 그 파일을 크리에이트 할때 페일드한 경우와 크리에이트 석세스에서 라이트 석세스까지 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라이트 석세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양쪽 경우로 모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도 테스트 커버리가 다차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테스트 케이스를 볼게요. 디버그 모드를 이렇게 돌리면은 따다 하고 이거 일단 끌게요. 여기서 페일할 때 여기에 에러가 날 거라고 지금 미리 expected를 해놨잖아요. 어디서 했냐면 이렇게 expected 에러에서 여기서 OS 인터페이스에 create 해가지고 패스가 넘겨지면 return을 파일 레퍼런스와 expected 에러 이 에러 케이스 난 거를 하고 한 번만 불릴 것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위에서 보통 보면은 T 해가지고 이 텍스트 환경을 기반으로 컨트롤러를 만들고 디프에서 컨트롤러 꺼지게 해주고 그다음에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해서 모고 OS 인터페이스를 연결시켜 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파일 OS 인터페이스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파일 유틸이 실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인젝트 목이 되겠죠. 인젝트 목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인젝트 객체 만드는 문제 실제 명령을 실행을 시키는 거고 그 전에 이런 식으로 expected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바의 JUnit 같으면은 이게 expected를 하거나 아니면 verify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웬만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expected를 했기 때문에 verify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굳이 expected와 verify 둘다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요 구에서는 이 둘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이 times가 min이랑 max 값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에러가 날 거라고 expected 했고 그 에러가 나면은 라이트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오더라도 한 번도 불리지 않아야 된다. 이 함수는 그것까지 expected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실제 actual을 실행을 시킨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봤을 때 에러가 발생을 했죠. 아이고 좀 전에 나왔는데. 뭔가 다시 한번 갔다 오니까 이게 제대로 안 열리네요. 아무튼 화면은 너무 오래 잡고 있었던 거 아니면 제가 디버그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객체 값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에러를 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났고요. 그 다음 단계를 가보면 이제 리턴을 하겠죠. 네임드 파라미터가 지금 클로즈가 불릴 거고요. 예상한 대로.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네, 이렇게 테스트할 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크레이트가 실패하지 않고 파일이 열린 거죠. 그거를 이렇게 닐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크레이트는 한번 불릴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스트링도 이제 한번 불리겠죠. 아까는 0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거죠. 지금 두 개를 같이 돌렸으니까 그두 번째 건 이렇게 되는 거군요. 다시 이 테스트만 다시 돌려볼게요. 이게 먹나? 안 먹네요. 이게 항상 두 개가 두 번이 도네요. 테스트를 나누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디버그를 해볼게요. 보통 테스트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죠? 패스인데 에러가 나는 이런 걸까요?
디버그로 하면 에러가 나고 그냥 돌리면 괜찮네? 이건 뭐지? 디버그로 놀때 뭔가 다른 건가?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디버깅을 걸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에러가 예상대로 닉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밸류 스트링 여기서 제가 원하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될 거고요. 그래서 리턴 됐죠? 네, 트루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했어요. 근데 왜 페일드가 났는지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아마 제가 끝날 때 시그널을 뭐 하나를 잘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돌려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다양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써가지고 코딩을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검증을 잘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거시 코드 위에서 작업을 할 때도 기존 코드를 고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두고 커버리지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아주 안전하게 코드를 리팩토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찾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